안녕, 나는 올해 9살 초등학교 2학년인 군침이야, 군침이 싹도노. 오늘 알아볼 정치인은 바로 오세훈이야. 요즘 어린 친구들은 오세훈 하면 엑소의 오세훈을 떠올리며 잘 모를 수도 있는데, 유명한 도박 중독자로 지금은 족밥이지만 시발 아저씨 사바세계 탐험 가시기 전 서울시장을 2연패할 정도로 잘 나갔던 정치인이었어. 그럼 캐삭방의 아이콘 오세훈에 대해 말해줄게. 오세훈은 1961년 1월 4일 서울 출신으로 유년기 때 아버지의 부도를 겪고 전기와 수도가 들어오지 않는 달동네에서 자랐다고 하는 존나게 뻔한 유년기를 거쳐 고려대 법학과를 나온 세훈이는 사법시험을 가볍게 붙은 뒤 국군기무사령부에서 전역, 예일대 로스쿨에 학자로 있다가 귀국하여 민사소송법 전공으로 법학 박사학위를 서른이라는 이른 나이에 취득해 서른의 변호사라 시발하다 폭격 끼었겠네. 그러면서 변호사의 커리어를 이어나가다 한방에 떡상하게 된 계기가 있는데, 바로 1991년 1조건 소송 사건이야. 당시 막이인천에선 대낮에도 전등을 켜야 할 정도로 집에 햇볕이 안 드는 LH식 임대아파트 공법으로 지은 아파트가 있었는데, 대기업이 지은 아파트라 다들 변호를 꺼리고 이학로 후 못 본 척하고 눈가만 돌리고 있었대. 그런데 세훈이가 당당히 변호에 나서 무쌍을 찍고 13억 원의 배상금을 받아내는 쇼킹 데뷔를 하였어. 그 후 사람들은 어떤 햇병아리 변호사가 대기업 박살냈냐며 세수 떼어 좀 보자고 하였는데, 아니 씨발 181cm의 진한 쌍꺼풀눈망울을 가진 S의 나이둘 센터상을 가지고 있는 오세훈을 보고 한 MBC PD가 쥐도 안 보고 프로그램을 편성하는데, 그렇게 탄생한 프로그램이 오 변호사 배 변호사라는 프로그램이야. 이 프로그램은 월요일 프라임타임에 편성되었는데, 헌칠한 외모로 법률 상담을 하는 모습에 주부들이 저녁을 안 차려 월요일만큼은 남편들이 라면으로 끼니를 때웠다는 안타까운 비사가 전해져 인기의 비결에는 외모뿐 아니라 자상한 말투도 한몫하였는데, 알렉스 화분의 물주는 느끼한 소리가 아닌 지적이고 세련된 그의 말투는 그동안 드라마에서나 있을 법한 변호사의 워너비한 모습을 실사로 구현해냈다는 평이야. 그 후 방송 능력을 인정받아 SBS 그것이 알고 싶다의 진행을 맡기도 했으며, 96년 SBS 뉴스 따라잡기, 98년 감론의 박 등 신사방송의 김성주로를 맡으며 성장하였는데, 전성기 폼은 지금 최고의 탑배우는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전설의 양복 로가디스 정장 CF를 찍으며 커리어 하이를 찍어 로가디스. 실제로도 96년 동아일보에서 조사한 결혼하고 싶은 남성 순위에서 이병헌을 꺾고 6위를 차지했으며, 꼬시고 싶은 유부남 순위에서는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토했어. 근데 꼬시고 싶은 유부남은 왜 조사하는 거야? 2000년에 들어 오세훈이 정치계로 출사한다는 소문이 돌았는데, 잘생긴 얼굴, 부드러운 말투, 환경변호사라는 타이틀까지 3위일체로 다 가지고 있는 오세훈은 당연 그해 최고 FA대어였어. 원주포수 회창호의 설득에 모시겨 한나라당에 입당한 그는 한나라당의 최고 특박 강아지가 출마해도 당선된다던 강남의 공천을 받고 16대 국회의원 타이틀을 달게 되는데, 서울 최고의 지역구를 초선에게 주는 걸 보면 알 수 있듯 이는 세훈이에게 명실상부 한나라당의 차기 대통감으로 키워주겠다는 증표나 다름없었어. 그 기대에 실망시키지 않고 정치를 해나가는데, 꼰대 같은 한나라당 중진에 맞서 바른말을 하는 소장파 정치인으로서 오세훈 3법이라는 불법적인 정치자금을 통제하는 법을 통과시켜 중앙정치 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 그 후 재선을 준비하며 거물 정치인이 될까 싶었으나, 갑자기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며 늦은 나이에 중2병이 걸려버려 당시 정치를 하면서 현실과 이상 사이 갈등에 힘들었다고 발표하며 진짜 중2병 걸린 불출마 선언문을 발표.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리며 스스로 관뚜껑의 못을 박고 세상을 떠나지만, 이는 나중에 그를 큰 그림을 기다리며 무덤에서 잠시 쉬는 것뿐이었어. 그렇게 2년이 지난 후 2006년 서울시장 선거가 다가오자 한나라당은 3명의 후보를 출격시켰는데, 당시 팀내 유망주 3인방 박진, 맹영규, 홍준표였어. 하지만 상대는 노무현의 깔따구라고 불리던 강금실 전 장관이었는데, 어느 누구도 우위를 못 점하고 지지부진한 여론조사만 이어지자 답답해진 한나라당은 세훈이를 다시 콜업 긴급 투입시키며 강금실을 노무현 대신 봉하마을까지 날려버리고 서울시장에 당선이 돼 세훈이
총리는 명마이가 잘 닦아놓은 서울시의 도시 정책을 그대로 이어나갔는데 다산콜센터 설립과 경기도 서울 통합한 승제, 천연가스 버스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며 세종세종으로 이어지는 황금세대라인 못지않은 콤비네이션을 자랑하며 서울시의 황금시대를 열었어. 태훈이 서울시정의 슬로건은 디자인 서울이었는데 그중 핵심은 도시의 깔끔함이었어. 단순히 쓰레기를 치우는 깔끔함이 아닌 불법 노점상이나 구두방을 제도권내로 편입한다거나 글씨체를 개발하여 안내판을 통일하는 등 주변 환경과 배치를 고려하는 세밀한 시정으로 많은 지지를 받았어. 특히 청량리 588에서 김반 3만 원의 홍콩함에 나올 것 같은 간판들이 많이 사라지고 깔끔해지게 된 계기가 세훈이의 이 디자인 서울 정책 때문이야. 세훈이 재임 시절 도시 경쟁력이 28위에서 9위, 국제금 융센터 지수가 51위에서 9위, 광역단체 청렴도 15위에서 1위로 상승, 유엔 홍보행정 대상 2회 등 수도 없는 신기록을 세웠으며 서울시 관광객이 30% 증가하는 등 명마이부터 다져놓은 미래도시 서울을 세우니까 잘 결실을 맺었어. 물론 원순이가 1년 만에 도로 돌려놨지만 재선에서 한명숙 청을 잡고 사상 최초 2회 서울시장이 된 세훈이는 대선 꽃길이 열리나 싶었지만 드디어 그 사건이 시작이 돼 무상급식 초래안이 서울시 의회를 통과하자 세훈이는 크게 반대하였는데 이를 무시하고 의회는 무상급식을 밀어붙여 내부 싸움에서 승산이 안 보이자 세훈이는 주민투표안을 발의하여 상황을 뒤집으려고 하였고 상황은 나쁘지 않게 돌아갔어. 그런데 당시 민주당에 재갈공명이 있었는지 기막힌 작전을 생각해냈는데 그건 무상급식 찬성반대가 아닌 투표율 33.3%를 미달하면 투표 자체가 무효화가 되니 투표를 하지 말자고 하는 전략을 가지고 나온 거였어. 의회의 공격에 멘탈이 나간 세훈이는 한국정치사의 길이 남을 전략을 꺼내게 되는데 바로 투표율 33.3%가 미달되면 서울시장직을 스스로 사퇴하겠다고 해석방을 제안해버린 것이야. 이 장면을 나이브로 보고 있던 민주당과 같은 편인 한나라당도 저 새끼 약한 거 아니냐면서 애지중지 키워놨더만 도박에 빠져 집안을 통째로 말아먹겠다는 거냐며 맹비난을 해. 그도 그럴 것이 어느 누구도 쾌삭방을 얘기한 적이 없었는데 본인이 스스로 직을 내려놓겠다고 한 상황이어서 민주당도 이거 약쳐놓은 거 아니냐고 의심을 했다고 해. 결과는 알다시피 25.7%라는 처참한 투표율로 개표도 하지 못하고 세훈이는 국내 최초 셀프 탄핵이라는 정치사의 길이 남을 업적을 세우며 이후 10년을 무덤에서 보내 중간중간에 무덤에 나와서 세균맨과도 붙어보고 최근에는 정치 초보 고민정과도 붙어봤지만 숨 한번 크게 쉬고 다시 무덤으로 처박히셨어. 그래도 이번에 다시 한번 서울시장 출마의 기회를 얻고 본선으로 가긴 하지만 관문인 안철수와 단일화 관문만 남아있는 상황이야. 붙으면 누구보다 잘할 것 같은 사람이지만 붙어야 잘하지 10년 동안 붙지 못하는데 그럼 얼굴마담에서 타짜로 인생업종 변경하신 오세훈이 다시 예투전생할 수 있을지 지켜보며 오늘 영상 마무리할게. 구독, 좋아요를 꼭